안녕하세요. 챙기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의 속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쁜 쓰레기. 올해 2020년 봄에 결혼 30주년을 맞아 아내와 세계 여행을 떠났다.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를 빌려서 컨시어지가 몇 명씩이나 따라 붙고 의사와 요리사, 세상에서 제일 비싼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다. 총 9개의 국을 돌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와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공항에서도 특별 게이트와 비밀 라운지를 통해 입국과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여행 경비는 한국 평균 아파트 한채 값이니 이 여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들 상당한 자산가라는 뜻이다.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최고의 부자는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 부자들과 함께 여행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여행을 하면서 쇼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박물관을 좋아하고 걷기를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사는 것보다는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때그때의 경험을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달 가까이 수많은 나라를 돌면서 이런저런 추억을 되살릴 만한 물건이 여럿 있었지만 10년 전부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예쁜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결국 쓰레기다. 돈을 주고 쓰레기의 예쁨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가장 좋은 의자와 가장 비싼 베개, 가장 좋은 침대, 이불을 사고 수제화를 신는 게 낫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것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 인간이 타인에게 가장 큰 혐오를 느끼는 상황 중에 하나가 나와 정치색이 다를 때이다. 오히려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없다. 결국 가장 깊은 감정 차이는 정치에서 온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만한 돈을 말한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제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5가지 제시한다. 첫째, 1억을 모으겠다는 마음 먹는다. 둘째, 1억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걸로 월세, 전화비, 교통비, 생활비 이렇게 쪼개서 넣으라고 합니다. 개인 예산에 맞춰 각각 통장을 만들고 어쩌면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며 부자가 될 천분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이다. 한국의 노년 빈곤율은 50%에 가깝다고 해요. 노년층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자살 이후의 3분의 1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젊어서 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좋은 부채, 나쁜 부채. 나는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 부채가 전혀 없다. 나 정도 규모의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 중에 부채가 제로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정말 놀랍네요. 보통 다 부자인 사람들은 거의 빚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택이나 투자, 부동산 모두 현금으로 사놓았고 금융자산에 레버리지를 투자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잔고도 없고 부채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은근한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이다.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던 젊은 시절,
은행에서 부도수표 때문에 걸려오던 전화의 공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절대로 은행에서 빚을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는 나쁜 부채이고, 나에게서 돈을 가져다 주는 부채는 좋은 부채이다. 그러니까 나쁜 부채는 소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에게 돈을 가져다 부채는 투자나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나는 전문가를 믿지 않는다.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혹은 투자 전문가, 은행의 뱅커 같은 전문가들이 의견이나 제안에 언제든 의심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독립적 인격체이다.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존중하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생긴다.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그 어떤 권위에도 무조건 굴복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존경하는 선생님도, 신부님, 목사, 스님에게조차 내 자유의지를 넘길 수 없다. 신에게라도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자도 공부고 경험이다. 부자가 되고 자본을 모으는 기술은 결국 공부와 경험에서 나온다. 남의 의견을 듣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듣고 망할 수밖에 없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1.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2. 도움을 구하는 데 망설이지 말라. 3. 희생을 각오를 해라. 4.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5. 장기 목표를 가져라.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1.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2.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3.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4.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5. 쫓아가지 않는다. 6.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7.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8.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나는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매물에 어떤 호재가 있다 해도 내가 계산한 내 가격대로 제시하고 기다린다. 내가 정한 가격이 내 자본의 크기와 임대 이익률에 기준할 뿐 상대가 부르는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제시하는 가격에 모욕을 느끼더라도 내가 그 가격에 사면 그 모욕을 내가 당하게 된다.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자녀에게 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부터 증권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한두 달 학원비 정도의 금액을 맨 처음 넣어주고 그 금액의 70%는 한국 최고 기업의 우량주를 사주고 30% 정도는 자녀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고르게 한다. 자녀에게 증권 계좌가 있어야 모든 것이 보인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이해하고 국가와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회사의 경영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을 현장에서 볼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한국의 졸리 대표도 사교육비로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이가 어렸을 때 증권 계좌 안에 넣어두면 아이가 대학 갈때 학비로 쓸수 있고 창업을 할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포기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 나는 범죄에 연루된 일은 아니라면 아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집안에 뻔뻔하고 당돌하고 말안 듣는 건방진 자녀가 한 명씩은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저항하고 따진다면 이 아이가 사업가가 될 아이다. 아, 김승호 저자님은 아들이 셋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흔히 하는 한탄이 있죠. 그때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떼부자가 됐을 것이라는 거. 2020년 1월경 6만 원대에 접근한 적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상장 직후인 1975년 6월 12일 수정주가 기준 56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63배 오른 것이다. 이데일리가 마켓 포인트에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음마 아파트, 예전 음마 아파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양 대금이 2,40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샀더라면 지금 192억 9,730만 원으로 불어났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고, 그때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사람은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20억 정도 되나 봐요. 그걸 계산해 보면 참으로 아까운 일이다. 장기 투자자이자 가치 투자자인 워런 버핏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식 붕괴가 있어가지고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섯 개의 종목이 무려 50% 이상 폭락했고, 버핏의 전통적 가치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유난히 강한 폭격을 받았습니다. 11세부터 시작했다는 그의 80년 투자 인생의 막바지에 평생의 명성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도 거의 같은 방법을 유지한다. 흥정이 완료되었는데 또 다른 이유로 다른 가격을 요구하는 순간 나는 거래를 중지한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에 빠진다. 똑똑하고 직접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음모론에 더잘 빠진다고 해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한다. 큰 손과 작전 세력이 손을 잡고 개미 투자자가 호도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석하는데 이만큼 쉬운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하나에 30만 달러가 될 것인가? 강남 부동산이 반값 이하로 폭락할 거라는 소문은 음모와 희망과 예측이 번복된 경우다. 음모에 빠지는 순간 상식을 벗어난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나는 청년 시절에 몇 번은 속은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절박했다. 미국 초기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온 가족이 하루에 16시간, 주당 112시간을 일하던 시기였다. 내가 사기를 당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나의 욕심과 무지함 때문이었다. 다행히 나는 그 이후에 어떤 사기도 당한 적이 없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르는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고 사기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익이 많다는 모든 제안에서 물러나고 내가 아는 영역 안에서만 투자를 진행하면 거의 모든 사기의 위험에서 멀어지게 된다. 사고처럼 한순간 당하는 사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과를 복기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사기에 휘말릴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투자에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수 있는 11가지 질문. 1.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할 수 없는가? 2.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없는가? 3. 있어 보이고 싶은가? 4. 5년간 안 써도 될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5.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가? 6. 승부욕이 강한가? 7. 부자가 되면 대중과 함께 살 마음이 없는가? 8.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가? 9. 복리를 잘 모르는가? 10.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다 갚지 못해 이월시켰는가? 11. 기가 얇은 편인가? 만약에 이런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5개 이상 나오면 투자를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있어 보이는 좋은 자동차를 사야 하고 명품 가방과 비싼 옷을 산다면 아직 투자 자격이 없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을 때 돈을 쓰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야 한다. 부자가 되기 전에 모든 자산은 다른 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된다. 품위가 돈을 모아오긴 하지만 품위와 사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자산에 비해 과도한 품위는 사치다. 투자는 최소 5년을 기다려야 제 가치를 한다. 빨리 버는 돈은 빨리 사라진다. 5만원짜리 티셔츠를 사고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부의 속성.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 모두 줄여야 한다. 한 달에 10만 원에 속지 마라. 그 10만 원짜리 뒤에 줄줄이 36개가 달려 있으면 360만 원짜리가 10만 원씩 나갈 뿐이다.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인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끼고 약자의 자신을 투영하며 강자를 쓰러뜨릴 때 대리만족을 느낀다.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약자가 강자를 물리친 경우는 허다하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도 대구에서 마른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에서 시작됐다. 국수에 별세 개를 그려 넣은 별표 국수. 국수 가게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국수 가게를 시작해서 오늘날 삼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경일상회라는 쌀 장사를 시작한 청년이 바로 지금의 현대고요. 진주에서 포목상을 하던 구 씨와 사돈인 허 씨가 직접 가마솥에 원료를 붓고 불을 지펴 국내 최초 화장품 동동구림 후, 그게 바로 LG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 시장의 강자 전략과 차별화하여 1등을 무력화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강자의 말로 약자의 밥이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도전하는 일은 약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강자를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역시 사업 초기에 이미 있었던 거대한 경쟁자를 겁낸 적이 있다. 겁낸 적이 없다라고 말했네요.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는 작은 회사로 가라. 돈이 한푼 없는 청년도 몇년 안에 커피숍 매장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겠다. 동네 커피숍에서 장사가 잘 되는 매장에 들어간다. 그 매장에서 알바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을 보러 올 정도로 일에 애착을 느끼고 매니저 자리를 꿰차고 열심히 사장의 마인드처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사장이 놀러 나가고 어떤 사장은 매장 하나를 더 오픈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이 결정권을 가진 사장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알바를 하면요. 당신의 열정과 능력을 담보로 사장님과 동업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나는 다시 태어나도 창업할 것이다. 지금 다시 망해도 창업할 것이다. 아들들이 창업한다면 기뻐할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응원할 것이다. 창업을 통한 성공만이 흙수저로 자수성가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고용해서 내 마음대로 나에게 마음껏 임금을 주고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 인정받은 대가로 내 인생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인생을 나에게 주고 싶다. 능구와 공부. 나는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거나 깊은 염원이 있으면 100일을 계속하는 버릇이 있다. 내가 100일 동안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절박하게 노력했다는 뜻이다. 원하는 것을 100번씩, 100일 동안 안 써보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내는 시간이다. 무엇이 되었던 바꾸고 개선하고 싶은 게 있다면 3개월 동안 지속하기를 권한다. 진지하게 삶을 살아야 겨우 자리를 잡는 것이 인생이다. 우연히 시간 나는 대로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오늘 행운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닌 행운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되찾으러 온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해보자. 어려워도 100일만 해보자.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대기업은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다. 꿈을 빼앗는 직장이다. 정말 평생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며 살고 싶은가? 사실 평생이란 말도 맞지 않는다. 나이 50전에 명퇴 요구를 받을 것이고,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그의 시간을 살 사람 아무도 없다.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돈을 벌때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된다. 품질이 가장 좋은 돈이란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모아지는 돈이다. 귀한 돈에 비해 유락청금은 품질이 좋지 않다. 카지노에서 딴 돈은 카지노에서 다른 돈까지 데리고 나가고 사기로 얻은 돈은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데에 사용되어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 좋은 돈을 모으려면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좋은 주인이 좋은 돈만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으면 저절로 돈이 붙게 되어 있다. 욕심을 부리지 않기에 오히려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나는 책이야말로 여전히 삶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믿는다. 아,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20여 권의 책을 산다. 관심사가 다양해서 독서량이 많은 편이다. 산책을 통해 살아있는 책을 접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책은 아무리 읽어도 죽은 책이다. 산책을 통해 책으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길을 걷거나 조용히 앉아 오늘의 읽은 책의 내용을 숙고하고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산책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니 하루에 만보 이상 걷기를 바란다. 쿼터 버칙. 버핏의 검소함과 소탈함은 이미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그런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워런 버핏이 아무런 보안시설도 경호원도 없는 집에서 방금 직접 차를 몰고 출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쿼터 법칙은 검소함과 사치 사이에서 기준을 만들어준다. 이 기준을 만든 이유는 매년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 없이 3년은 살수 있다는 이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이다. 동양 철학에서는 음과 양을 이치에 맞게 대할 때그 온전함이 나타난다고 가르친다. 사치의 경계를 넘지 않는 옷차림, 깨끗한 자동차, 잘 정리된 집은 사업가의 신용을 높여주고 고운 언어, 단정한 태도, 정갈한 음식을 취하면 성품이 올라간다. 부자의 품격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쿼터의 법칙을 실천해 보기 바란다. 가장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부자의 길이다.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제대로 사용할지 몰라서 돈이 그다지 도움되지 못한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둘째, 자고 일어난 이불 자리를 잘 정리해라. 셋째, 아침 공복에 물한 잔을 마셔라.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책을 쓰는 일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사장학 개론 수업을 3천여 명 사업가를 가르치는 동안 돈에 대한 여러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걸 매번 느꼈습니다. 사실 2020년은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나 수업도 모두 중단하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책을 읽으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집안에 격리된 김에
그럭저럭 원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기회와 방법이 된다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이 부분이요. 2020년 4월 19일 김승호. 저는 이 책을 읽고 성공한 지인이 저에게 얘기해 주듯이 쉽게 천천히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았어요. 이 책은 출판사도 스노우폭스 출판사, 본인 회사에 본인의 책 얼마나 기쁠까요? 다 가진 그가 정말 부럽고 무엇보다 그의 돈의 철학과 신념, 바른 생각, 태도가 참으로 멋집니다. 베스트셀러 17주 연속 1위, 그 이유를 정말 알 것 같았어요. 최고의 부자가 말하는 돈의 속성, 정말 최고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투자하는 삶, 주식에도 공부해보고 투자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작게나마 들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